혹시 뭐 우리가 이런 쪽으로 이게 뭐 좀 몰아가려는 걸 아는데 이런 에피소드들이 자꾸 있나 봐요. 점심 메뉴를 정하다가도 네. 약간 삐지신다고. 아니 그거는 삐지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거예요. 뭐예요? 좀 계획적으로 사는 편이거든요. 네. 어? 근데 이제 야구를 하러 가잖아요, 제가. 네. 그러면 야구를 하러 갈 땐 난 이미 그날 메뉴가 정해져 있어요. 점심은 난 뭐 먹어야겠다. 점심은 먹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낙지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뭐 몸에 좋으니까. 네. 이제 그러고 나서 후배들끼리 이제 자기네들끼리 회의한 거예요. 네. 야, 지난주에도 낙지 먹었으니 이번 주에 삼겹살 먹자. 이렇게 결정이 났나 봐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타석에서 끝나고 이제 왔는데 형님 오늘 그 삼겹살 어떠십니까? 이게 삐진 건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예, 네, 그래서. 그래 삼겹살 좋아. 먹으러 가. 삐졌네. 나는 낙지 먹으러 갈게. 최악이다, 정말. 최악이야. 이게 삐진 거야? 아, 삐진 거지. 누나 봐도 삐진 거야. 아, 있죠. 내가 생각보다 크네요. 아, 그러면 번역 후회가 아닌 것 같아. 삼겹살 먹으러 가도 나는 안 삐져. 에이, 혼자 간다고. 나 혼자 먹으러. 혼자 낙지 먹으러 갈까? 나 그렇게 살아왔어. 혼자 낙지 먹으러 갈까? 나 그렇게 살아왔어. 아니 진짜 똑같아. 메뉴가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형 우리 이거 뭐 우리 짬뽕하고 짜장 먹으려고 했는데 형 뭐 드실 거예요? 아 그래? 난 부대찌개 먹고 싶은데. 뭐 그러면 어떻게 형 같이 안 먹어요? 네, 난 먹고 올게. 그럼 혼자 가요. 네. 아니, 먹고 올게. 혼자 가요. 삐진 거 아니잖아. 아니, 근데, 박명수 씨한테는 갑자기 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고맙다기보다, 이제 그, 박명수 씨 아내분하고, 네. 제 아내하고, 그 학병 모임이 있어요. 아, 근데 박명수 씨 아내 왈, 우리 오빠가 남의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아빠 얘기를, 내 얘기를 참 좋게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박명수 씨랑 나랑 이 뭐 그 정도의 교집합은 없었는데 아마 고지음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언제요? 그 우리 해피투게더 끝나고 같이 밥 먹은 날 있잖아요. 그날. 근데 이제 명수 씨가 돈 내라 그러는데 아 내가 낼게 그래가지고 냈는데 아마 그날 저녁에 숙명 괜찮은 거 아닌가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박명수 씨가 제일 또 좋아하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내 카드 낼 때 내 손을 막는 사람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예. 나 당연히 내가 형이니까 낼라 그랬는데 아 형 내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아 왜 그래 그래죠. 내가 그랬는데 아마 고지음 아닌가. 근데 말뿐이 아니고 형이 저 힘으로 미는데 네. 전 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세게 미는 거야. 말로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언니 뒷걸음치 아, 아니. 너무 진짜 감사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예. 어쨌든 예.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 이태성 씨도 못지않게 소심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김승우 씨 때문에 이학무로 야구를 했다. 무슨 소리예요? 아, 야구선수 출신이 무슨. 예. 제가 부상을 많이 당해서 야구를 그만뒀거든요. 네. 어깨도 다치고 팔꿈치, 골. 원래 이태성 씨가 야구선수. 아, 맞아요. 네. 네. 국가대표 태극기 달고 야구했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플레이보즈 입단했을 때 기대치가 너무 크신 거예요. 플레이보즈 아, 김승우 씨 연예인 야구다. 네. 야, 어디 보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야구선수 네. 출신인데 태극기까지 달았다. 아우, 뭐. 근데 그 친구가 다쳐가지고 은퇴해서 영화배우가 됐다. 됐다 빨리 잡아와라. 아, 그래서 후배들이 가서 잡아온 거예요. 그럼 우리 야구단에 온 거지. 팀의 에이스죠. 네. 아 그래서 그래 뭐 한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겠지. 아, 그럼 당연하지. 안 날아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네. 야구선수 좀 맞냐 이거. 진짜로? 네. 근데 또 그런 얘기는 못하고 너 야구 했니? 뭐 이런 그러나 저는 이과 깨물고 던졌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대본이나 작품이 아니라 야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선수 시절부터 재활했어요. 재활을 했어요. 진짜 재활했어요. 재활을 했어요. 진짜 재활을 했어요. 전에는 야구단 하려고 재활을 했다고. 진짜 튜빙이라 그래서 고무줄로 당기는 운동기구랑 네. 다 사가지고 집에서 막 노선 바르고 막 운동하고 헬스장에서도 보통 이제 몸 체형을 만드는 운동이 네. 아니라 구속을 높이는 운동. 어깨 근력 강화. 펜치 운동 위주. 밤에 거울 보고 섀도우 피칭. 아니, 선수 시절에 그렇게 했으면 부상을 이겨내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왜 나중에 알았을까. 왜 선수 때 그렇게 못했을까. 그래서 우리 팀에서 선수 시절보다 지금 구속이 더 나와요. 네. 그래서 그만두고 다시 135가 넘더라고요. 135가 넘더라고요. 135는 진짜 빠른 거야. 와, 지금 135가 넘. 다시 제, 그 연습생으로 한번 야구를 쳤어요. 아, 진짜 그래. 아, 진짜 그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잘생기셨는데 운동선수까지 하셨잖아요. 팬클럽이 또 있으셨다고. 선수 시절에? 저 학교에 뭐 이태성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다. 잘생겼잖아. 전혀. 아니, 그때는 이태성이 아니었어요. 이성덕이었어요. 네. 아, 성덕이요? 아, 굳이 본명 뭐하러 인터넷 프로필에서. 진상이야. 진상이야. 자.
야, 그럼 이렇게 진상이라는 정말로 근데 자, 와 나들보다 오늘은 되게 딱 어울리네요. 김진상이요? 네, 김진상. 자, 고순 씨. 죄송해요. 고순 씨 이 얘기 잘해야 돼요. 이번에 그 연극을 예, 예, 또 예. 이제 드디어 또 함께 하시는 네. 거죠? 아, 바쁘신데 어떤 연극입니까? 야, 이게 또 아, 미저리라는 영화 있었죠? 아, 그 영화 네, 미저리. 네. 아, 그럼 캐시베이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걸 하시는 거예요? 연극 미저리구나. 네, 네. 거기 이제 침대 들어누워서 막 네, 네. 다리 막 부러지고 네, 그 역할을 네. 재밌겠다. 저한테 섭외 전화가 왔어요. 스케줄만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연극인데? 했더니 미저리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아니 한국에서 나 아니면 누가 할 거야? 너무 진짜 그런가? 아니 네. 진짜 미저리에 나오는 지금 연극을 초콜해서 그런지 연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랬었어요 지금. 지금 다 털린 것 같아요. 예. 거의 연습할 때 이렇게 딱일 것 같아. 침대에 누워 있으면 고수이 등장하면 진짜 무서워. 연기 나온다. 전내 졌어. 처음 만남에 저는 남주 언니를 먼저 알아서 과도하게 또 친분이 있는 척 하시면서 저한테 미스코 연극 처음이지? 잘해보자고? 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연극을 20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연극을 20년째 하고 있는데. 연극이 처음이시는 거예요.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아, 결국은 그날 헤어지는 자리에서 나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실례지. 연극계에서 막 큰 상은 다 받았고 연극계에서는 왜 극단별로 움직이잖아요. 네. 자기 극단에서 왕고, 뭐 제일 높은 선배고. 와, 나 이렇게 너무 미안한 거야. 너무 큰 실수를 지금. 너무 큰 실수. 본의 아니게 그래.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고 한참 지난 다음에 나 진짜 미안하다고 이렇게 됐어. 근데 언제쯤 배우로? 아, 저는 배우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없다가. 그냥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딱. 그 IMF 터진 그 시기여서 98년 네, 그래서 IMF 터졌네. 돈만 준다 그러면 어디든지 취업을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취업을 한 곳에서도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월급 같은 걸 안 주고 이래서 진짜요? 그냥 우연히 아는 친구가 저한테 대학로에서 포스터 붙이는 아르바이트라도 해볼래? 이런 근데 테이프를 하나 끊어서 붙이고 끊어서 붙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동하면서 계속 테이프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딱 붙이고 이거를 하고 나면 그때만 해도 청테이프였어요. 여기가 너덜너덜하잖아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스터부터 붙인 분을 보자면 너 연극 청극 처음이지? 포스터부터 시작하신 분인데 사과했다니까. 사과했어. 정식으로. 정식으로. 잘하셨어요. 정식. 문자까지 장문까지 써. 그래서 그거를 감독님 보신 거예요? 그런 아르바이트 하다가 우연히 그 작품에 감독님이 정성 뭔가 할 것 같은데 이러더니 다음 작품에 주인공? 주인공이요 갑자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겁 없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연극 주인공 하시고 대박 났습니까? 네, 그 공연을 오픈하고 정말 센세이션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뭐였죠? 무슨 작품이었어요? 연극의 청춘예찬이라는. 뭐 알아요? 근데 리액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르겠다. 제가 이렇게 했을 때도 시청자분들도 그렇구나 하게 할 수 있어요. 예, 예. 네, 사드립니다. 그래서요? 그 청춘예찬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 작품에 같이 했던 멤버가 지금 영화하시는 박혜희 씨하고 윤재문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서 나오는 공연이었는데 그 공연이 완전히 대박이 나서 지금 박혜희 씨도 굉장히 잘 되시고 윤재민 씨도 잘 되시고 아니 근데 진짜 뭐 배우를 하시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러네요. 자연스럽게 배우의 길로 가시게끔 운명처럼 배우를 하게끔 그러니까 배우를 하게끔 운명 모든 길이 운명처럼 만들어져요. 지금은 다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배우 말고는 할 수 있는 그렇죠. 대단하신 거죠.